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제주와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 대부분을 중국 국적 항공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정부가 제주공항을 외국 항공사에 완전 개방한 반면 중국 정부는 항공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주공항을 일방적 항공 자유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 항공사가 쉽게 제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IMF 당시 외국 항공사의 취항을 늘려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항공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후 16년 동안 중국 항공사들은 제주 중국 정기 노선을 19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지금까지도 베이징과 상하이 두개 노선에만 취항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늘리려 하지만 중국 항공 시장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중국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정기 노선을 취항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협상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운수권을 받아야만 취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중국 그 제주발 중국 노선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4개 정도는 중국 쪽에서 수용을 해준 겁니다. 특히 중국은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항공기의 부정기 항공편 취항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짜 노선으로 꼽히는 제주 중국 노선 공급 좌석 50만 석 가운데 중국 항공사들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하고는 자율 협정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 국토부에서 그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도 자율 협정을 할수 있게끔 우리 국적기가 마음대로 뜨고 그다음에 그쪽 국적기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드는. 중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항공사도 여행사도 중국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